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우리가 실무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 관할 세무서를 찾거나 아니면 담당 조사관과 연락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. 나의 회사, 나의 거래처, 나의 고객을 담당하는 관할을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일 텐데요. 오늘은 국기법상 관할 관청과 더 나아가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관할 관청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이야기하는데요. 국세에 관할 관청은 세목별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이야기합니다. 이러한 관할 관청에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그 관할 관청에 우리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.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. 홈택스,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제출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관할을 달리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나의 관할은 강남세무서인데 내가 송파세무서에 신고를 할수 있어요. 그럴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 신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. 앞에서 살펴봤듯이 각 세목에서는 그 납세지를 정하고 있는데요. 이 납세지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우리가 신고를 어느 관할에다가 하는지 또 파악하실 수 있겠죠.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주소지 기준으로 그 납세지가 정해집니다.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하는 재산이나 그 밖에 다른 납세지가 아니라 그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. 앞에서 살펴봤듯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관할을 달리한다고 해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그 관할 관청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담당자와 연락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납세지를 분명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